춤추고 그래. 뭐 다 같이 모은 돈을. 애들 보는 거에 자꾸 그런 걸 집어넣지 말라고. 다음 슈키. 슈키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해져서 일단 그 할아버지를 보러 가. 할아버지 보러 가고. 블루투스가 필요해. 블루투스 필요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로 이제 타타랑 함께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살려. 형, 돈을 훔쳐서 간 거지. 뭐 다 같이 모은 돈을. 아니, 형은 아니지. 야, 애들 보는 거에 자꾸 그런 걸 집어넣지 말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블루투스 얻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잠적하는 게 이제 위기인 거지. 오케이, 자, 잠적의 위기. 그러니까 망이는 뭐 댄싱 세븐에 나갔어. 망이를 다 같이 고민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망이가 잘했는데 우승은 걔가 한 거야. 그치, 그치. 그거지. 야, 시원성까지. 너무 사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형,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안 보게 하려고 윤수를 납치한 거야. 좌절에 빠지지 말라고. 착하네, 타타가. 근데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돼. 그 소식을 망이가 뒤늦게 알게 돼. 그래서 좌절 빠져.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무대 공포증이나 아니면 약간 뭐 그 광에 대한 좀 판정 논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야는 세상이 일이는 너무 극적이니까 그냥 그 유칼립투스 그 친구 그 먹방을 하다가 그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친구인 리프가 이제 그 먹이로 보이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했구나,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친구가 먹이로 보여. 그치, 남주야, 그거야. 그래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약간 이런 걸로 가면 되나? 그런 거야. 형, 근데 유칼립투스 성분에 독이 있다고 그거 코알라 계속 먹으면 죽는데. What? 타타는 중심이었고